네, 오늘 제가 리뷰해 보고자 하는 신발은 역시 맥스 97입니다. 그 중에서도 맥스 97 실버 OG 모델이랑 실버 프리미엄 모델을 좀 비교해서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저도 사실 궁금해서 비교를 좀 해보고자 두 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실버 OG QS 모델이 없어서 이거는 제 와이프 신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좀 다르고 그리고 와이프 신발은 아마 보이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맨즈가 아니라는 것. 프리미엄은 이제 맨즈 제품입니다. 요거는 새 제품이고 요거는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와이프 생일 선물로 사준 지가 딱 1년인데 이제 1년이 돼서 조금 변색도 있고 한데 요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 97 다른 분들한테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미 많이 들으셔서 실루엣이 이런 물결 무늬다. 또 이런 물결 무늬는 신간센을 일본의 기차 신간센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마 이 물결 무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결 무늬랑 자전거의 알루미늄 재질 그 재질을 본떠서 이 색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버 오지 모델의 박스는 또 완전히 좀 망가져서 조금 하긴 한데 자 이렇게 제품 코드 번호가 다릅니다. 제품 시리얼 넘버가 좀 다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실버 QS 모델은 조금 더 회색에 가까운 색깔인 것 같고 이쪽 실버 프리미엄 모델은 좀 더 은색, 좀 더 밝은 색에 가깝죠. 이건 아마 신어서의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인 색상도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스카치의 차이죠. 이 실버 프리미엄 맥스 97은 기본적으로 올 스카치라는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스카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스카치는 만져보면 조금 재질이 티가 나요. 그래서 기스가 났을 때도 좀 더 티가 잘 납니다. 근데 이 실버 QS 모델을 보면 실버 OG 모델을 보면 두 줄이 스카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스카치의 차이가 있고요. 여기 혀 부분에도 보면 나이키 스우시의 색깔이 다릅니다. OG는 빨강색이고 실버 프리미엄은 하얀색입니다. 제가 보시기 쉽게 같은 쪽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옆에 스우시 색깔도 보시면 실버 OG는 빨간색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검은색입니다. 자, 그리고 뒤태도 보시면 뒤에 에어맥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색깔도 다릅니다. 요거는 오히려 프리미엄 모델이 빨간색, 실버 오지 모델은 하얀색인가요? 네,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마 이 미드솔 부분은 아마 변색이 돼서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새거인 프리미엄 모델은 흰색이고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노랗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건 변색에 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밑창도 한번 여기 우리 아웃솔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안쪽 인솔 모양도 보시면 네. 근데 아마 이 인솔은 이 오리지널
오지 모델이 이 자체가 보이즈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도 좀 차이가 있었죠. 사실 실버 오리지널 모델은 19만 9천원에 나왔었는데 벌써 얘는 프리미엄 21만 9천원이 됐어요. 맥스가 점점 가격을 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저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다르다. 색깔과 디테일들이 좀 다르다. 하지만 아마도 실버를 못 구하셨던 분들은 이 프리미엄 모델이 대체 모델로는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제 좀 실버 모델, 실버 프리미엄 모델이 조금 밋밋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그냥 신으시기에는 뭐 아는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깥에 나갔을 때는 실버 프리미엄 모델이 스카치 때문에 더 번쩍번쩍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맥스 굽질은 항상 반업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도 5mm 업해서 270을 신지만 275로 신는데 사실 275도 97은 꽉 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있게 신으시려면 10mm 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자 사이즈도 제 와이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크게 신는 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발등이 낮고 발볼이 좁아서 신었을 때 저 맥스 97 때문에 지금 발 굉장히 많이 까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디테일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크게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 전반적인 색깔이 좀 달라서 그 점에 좀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신던 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조금 색상이 다르다 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신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7부 추리닝 바지에 티셔츠 입고 한번 신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위에서 보니까 엄청 번쩍거리네요. 그냥 집 안에서 형광등 불빛인데도 엄청 번쩍거립니다. 제가 옆에 오리지널 같이 놓고 봤는데도 스카치의 차이가 확실히 크게 느껴지는 모델입니다. 착화감은 역시나 그냥 맥스 97의 단단한 착화감, 발이 아플 것 같은 착화감 그대로고요. 지금 양말 저는 페이크 삭스 신었는데 이거 처음부터 페이크 삭스 신으시면 이 옆에 다 까지거든요. 이 맥스 97은 여기까지 끈을 매는 그 구멍이 다 오고 그쪽이 굉장히 슬릭이 좋아서 특히 또 힐 슬림도 있어서 아마 처음 신으실 때 이렇게 신으시면 시간 안 가서 신발 바꿔 신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번 전체적인 실루엣 보시면 이런 느낌 나게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오리지널보다 괜찮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오리지널보다 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대체하기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맥스97 실버 프리미엄과 맥스 97 실버 오리지널의 비교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